오마이뉴스 검사 시절 신정아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 학력 위조 혐의를 강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가짜 겸임 교수 지원서 문제엔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이던 2007년 서울 서부지검으로 파견돼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다. 검사 시절 학력 위조 수사했던 윤석열. 그 결과는 과거 학력 위조 구속 이끌어낸 윤석열. 2007년 대검 중수부 소속대 신정아 수사팀 파견. 김건희 씨 두둔하는 현재와는 사뭇 달라. 신정아 씨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법은 그의 혐의 중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신정아 구속 이끌어낸 윤석열. 윤석열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대로라면 부인은 사문서 위조로 감방행, 김건희 사문서 위조 사기, 윤도 남불, 박성민.